그래서 이 형은 진짜 음반 뜨는 게 히트곡 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늘 신유 제가 행사 MC를 보러 갔는데 와 신유를 보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택시비 3만 3만씩 주고 신유를 보기 위해 달려오더라고요. 아, 그 정말 신유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그 우리 정말 아줌마 팬들 보면서 신유는 곧 아, 정말 가요계 최정상했을 것이다 라는 예감이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돈 주고 이제 저기 저희 그 팬클럽은 돈을 줘야 오거든요. 두 당 2만 원이잖아요. 택시비도 줘야 오거든요. 근데 신유는 본인들 돈을 써면서 온다는 거. 회우리 팀의 막내나 다름없는 신유.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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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신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축구단에 온 뒤 신유는 자연스레 회우리 팀의 박지성이 됐다. 집요하게 골문을 노리던 신유. 골문이 열렸다. 저 나가면 아무도 못 막아요. 내가 부를 때 네가 나오지 왜 안 나왔어? 아 지금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무릎. 지난주에 또 한 골을 한 다섯 골을 갖다가 겨울에서 너무 보니까. 겨울이에서 너무 혹사시키려고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회오리 20년 동안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일만 보고 있습니다만. 자, 빠진다, 빠진다. 오케이. 회오리 팀의 수문장 신웅 씨. 노장 골키퍼 한 골 먹었다. 아니, 아니 뭐 마크를 해야지. 이제 희망은 회오리 팀의 스트라이커 신유. 하지만 신유 오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다리가 운동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다리가 풀렸어 지금. 몸이 무거워요. 어? 몸이 무거워. 몸이 무겁다는 거 이 뭐 애가 졌니? 몸 무겁게? 오래간만에 됐으니까. 나 그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해야 해. 그건 내가 봤을 때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너무 뺑뺑 돌리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형? 아니야. 그 애 뭐 좀 매겨요. 많이 먹는데서 그래. 그냥 하도 안 됐어. 한 골을 성공시킨 대신 영광의 상처를 얻었다. 발톱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다 그랬다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데. 딴 때 같으면 안 됐었는데. 너무 그래도 막 그냥 막 헛발질하고 지금 너무 창피해요 지금.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스트레스를 날린 아버지와 아들. 오늘 또 병욱이 가다 형 시간 되면 드릴게요. 줄넘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알았어. 네. 그래. 재밌었어? 아 역시 아버지 말씀대로 뭐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진짜 너무. 그날 밤. 좀 발. 발가락 멍든 거 봐봐, 엄지. 에이. 엄지 봐. 아! 이거, 이거, 발톱 빼야 돼. 아빠도 발톱 뺐잖아. 나 발톱 지금 한 5번 빠진 거야. 자신있게 소매를 걷어올린 신웅씨. 누가 나와봐. 거침없이 소독약부터 바르는데, 잔뜩 긴장한 신유는? 왔다가. 엄살이다. 이 안 발라주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발라도 돼요 그거는. 에이. 그건 안 해도 돼요. 한술을 됐어 이제 나와. 어. 닦으면 되잖아. 해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의무병 출신이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의무병 출신 붕대를 가만히 해야지 이제. 아
아니 뭐 이거 갖고 문대리 가마요. 가만히 돼. 아이고 진짜 두 번만 물집 까졌다가는 그럼 기부 싸겠네. 기부 싸겠어. 어느 병 출신이야. 노래하고 저 무대 쓸 때 발에 좀 통증 있으면 노래 부는데 지장 있을 거 아니야. 노래 부르다 아아 이러네. 아버지가 이렇게 치료해주니까 좋네. 응우병 출신이라니까? 아유 근데 응우병 출신은 아닌 것 같아. 다시 먹었지 이제. 의무병 출신 아버지의 세심함은 끝이 없고 어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나 한번 가면 돼. 자. 너 많이 가면 또.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참.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공척을 하면 태클 같은 거 하면 옆에 이렇게 많이 쓸리잖아요. 허벅지 가고 무릎 까지고. 네, 뭐 그러면요 항상 이렇게. 여기 까지고. 저는요 어디 다치면요 치료를 잘 안 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치료해주시곤 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자상합니다. 발을 화장실에 내주중지 따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제발 아버지 무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안 닦으셔가지고. 무좀 없어. 다 아니요. 내가 무슨 무좀 있어. 깨끗한데. 예전에 무좀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지 이제 없지 이제. 근데 지금 진짜. 자신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떠올라 아들은 새삼 아버지의 발을 오래도록 들여다본다. 아버지가 지금 이 발로 그냥 2년 동안 그냥 신유를 위해서 그냥 방송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2년 동안이 아니고 네. 준우야 네. 30년, 28년 동안 응. 아빠는 그래 우리 식구 중에 누구를 위해서라도 응. 뛰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빠의 의무야. 그래서 뛴 거야. 그래서 다행히 네가 잘 돼가 보시니까 더 좋은 거지.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 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를 딱 신게 드리도록. 나 그게 소원이다. 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는 아버지랑 이렇게 즐겁게 논 적이 없어요. 네, 가족끼리 어디 간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뭐 5군데 6군데씩 밥 무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30 다 되고 보니까 이제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이게 한 가정의 가장 이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다 큰 아들이 흐뭇한 아버지다. 다음날 아침. 자 바깥에 가거라. 결혼과 함께 가수 활동을 그만두고 집에서 두 아들을 잘 길러낸 성자씨. 자 지금 들어보게요. 예. 이런 걸 좋아해요. 고들베기, 갓김치, 된장찌개. 참 많다. 된장찌개 어때? 오늘 안 짜는. 어? 된장찌개 오늘 안 짜? 오늘은 덜 짰네. 안 짜? 된장은 원래 짭짤이 하는 거야. 된장을 무는 거야 되는 거야. 너 엄마가 옛날에는 반찬 잘했어.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미각이. 미각을. 그거는 사실. 아니, 미각을 잃었으면은 혀에 침을 맞아야지. 그럼 처방이 있어. 잠금이, 그럼 잠금이도. 신유는 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맑고 이쁘게. 아빠가 늘 얘기하는 뭐, 하는 것도 그 말밖에 없어. 항상 노력하고 뭐예요? 겸손하고. 겸손하고 어디서나 정말 겸손해야 돼. 오늘 아침도 부부의 당부로 끝이 난다. 아유 멋지네 우리 아들.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너 왜 그러시?
아, 못 쓰겠다. 그거는 사실이다. 아, 못 쓰겠다. 내가 아버지 닮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멋있게 안 생겼지. 아, 안 돼.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럼 그건 뭐 누가 봐도